한 달 뒤 6월,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해양 투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양만도 무려 130여만 톤에 이른다. 이에 오늘 오후 3시부터 더불어민주당과 촛불연대는 서울프레스센터 앞에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수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발표에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지척에 있어 그 위험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쇼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는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방출할 시 한국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면 1년 만에 동해 바다는 죽음의 방사능 바다가 된다라고 발표했다. 2012년에 발표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7개월 뒤에는 태평양 일대와 남해 바다, 18개월 뒤에는 한반도 주변 동해와 남해에 모두 퍼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수산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리나라에는 매우 큰 타격임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 피해가 막심할 것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우려, 유감, 반대라는 표현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전의 핵 연료를 지키기 위해 사용된 냉각수, 즉 방사능 오염수는 한번 사용되면 그 즉시 방사능 삼중수소가 발생하며 사람의 몸에 흡수되면 유전자 변형, 암 유발, 생식 능력 저하 등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즉 방사능 오염수는 희석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방류된 바다에서 악몽같이 떠다닌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 책임지고 방출을 결정한 일본 도쿄전력이 자체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직접 물고기들을 잡아 방사능 오염 조사를 벌인 결과 우럭에서 기준치를 무려 9배가 넘는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기도 했다. 항만의 방파제 안팎에서 한 달 동안 채취한 물고기 32마리에서 모두 세슘이 검출됐고 60마리는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얘기다. 환경운동연합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에서 유통된 야생육, 농산물, 가공식품, 수산물, 축산물, 유제품 등에서 세슘이 검출됐다. 특히 버섯류와 물고기 등의 오염이 심각했다. 그럼에도 일본은 지난 도쿄올림픽에 후쿠시마 부흥올림픽이라고 명칭하며 후쿠시마 농산물은 안전하다며 올림픽 선수촌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공급했다. 가능한 한 많은 외국인에게 후쿠시마 식재료를 맛보게 하겠다는 거였다. 이에 당시 우리 정부는 국내에서 식자재를 직접 공수해 갔다. 대한체육회는 선수촌 인근 호텔을 통째로 임대해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일본 정부다. 일본은 먹어서 응원하자는 동일본 대지진 극복을 도모하는 9월을 기획하고 일본 농림수산성과 소비자청은 후쿠시마 현 재난 피해 지역의 농림수산물을 적극 소비해 경제회복과 부흥을 돕자는 취지의 운동을 벌였다. 이에 일본 정부의 지원 아래 정치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동원하며 전방위적으로 전개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먹어서 응원하자 광고에 출연한 한 일본 아이돌 그룹 토끼오의 전 멤버 야마구치 타치야는 오랫동안 해당 광고를 찍기 위해 후쿠시마산 채소나 과일을 먹었다. 그는 결국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에 20.47 킬로그램당 100크럴에 피폭되었다는 진단이 나왔고 이를 본 일본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기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후지TV의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서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응원하는 코너 먹고 힘내자를 진행해오던 오츠카 노리카즈는 2011년 4월부터 이 코너를 진행해왔으나 그해 10월 말 목에서 덩어리 같은 것이 느껴지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당시 소노다 아시오로 일본 정무차관도 후쿠시마 1호 기업 우물에서 떠온 물을 기자들 앞에서 직접 마시는 퍼포먼스까지 벌였으나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소노다 차관은 손이 부들부들 떨기도 하였다. 불안한 민심을 반영하듯 방사능을 피해 대피 중인 후쿠시마 주민들 중 대다수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일 수 있다. 후쿠시마산 식품을 섭취하고 후쿠시마를 방문한 연예인들이 원전 사고 14년 만에 암에 걸릴 정도라면 사고 후 8년이 훌쩍 넘은 지금은 후쿠시마 거주민부터 일본 시민 다수에게 비정상적인 암 발생률 증가가 관찰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정보를 일본 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위 연예인들이 후쿠시마 탓에 병에 걸렸다는 주장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원전 사고 초기 미숙한 대응과 이후의 정보 은폐가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불안을 가중시켰다. 그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결정했으니 어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후쿠시마산 식자료와 가공식품이 제공된다고 한다. 이번 G7 정상회의엔 주요 7개국 외에도 인도와 한국 등 초청국 8국까지 모두 15개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는데 각국 정상들이 2박 3일 동안 먹게 될 요리에 후쿠시마산 농산물이 사용된다는 뜻이다. 후쿠시마의 지하수를 가공한 탄산수, 복숭아 주스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니 반드시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발언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그 오염된 지하수로 만든 탄산수 등을 벌컥벌컥 마시기 바란다.